손흥민을 굳이 투입. 부상당하면 어쩌려고 현지 팬들 비난세도. 허인회 기자. 토트넘 호스퍼의 일부 팬들은 주재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무리하게 교체 출전시켜 부상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했다. 11일 오전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6차전에서 토트넘이 로열 앤트워프를 2-0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승점 13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무리뉴 감독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토트넘이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주전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부여받았다. 손흥민, 해리 케인, 황비운 돔벨레가 벤치에서 시작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토비 알더베이럴트, 에릭 다이어 등은 아예 결장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13분 손흥민, 케인, 운돔벨레를 동시에 투입했다. 가레스 베일,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해리 윙크스가 빠졌다. 이틀 뒤 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경기 감각을 조절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주전급 선수들이 굳이 나서야 했냐며 무리뉴 감독의 결정에 의문을 가졌다. 손흥민은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절뚝이기도 했다. 토트넘은 팰리스전 이후 17일 리버풀, 20일 레스터시티와 차례로 격돌한다. 에이스 손흥민의 이탈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손흥민의 두 다리가 가장 중요한데 부디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손흥민, 케인, 운돔벨레를 굳이 투입시켜 부상 위험에 노출시켰나. 무리뉴 감독 판단이 이해되지 않아 이번 주말 이후 리버풀과 만난다. 손흥민과 케인이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두 선수가 부상이 아니길 기도할 뿐이다.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겟티 이미지 코리아.